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부금을 좀 적게 틀어서 최근에 들었던 노래를 들어볼까요? 든든든. 네, 여러분. 아, 드디어 이제 2주 빌린 거를 땜빵을 할 수 있었어요. 땜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살짝 틀어야 돼요. 크게 틀면, 네, 회사예요, 저. 여기는 연습실입니다. 아니요, 앞머리 자른 게 아니라 기르고 있어요. 그냥 볼륨을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 그거 있어요. 그 뭐냐, 그 뭐지, 볼륨 줘서 약간 그냥 위로 올린 거 올렸어요.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눈을 너무 찔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 또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해보세요 이런 말 하면은 좀 양심이 없긴 한데, 물론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는 그 회사입니다. 회사 연습실. 아, 저 원래 그 뭐냐, 그 원래는 이제 앨범 준비하기 전에 항상 머리를 길렀었어요. 시안을 잡을 때 무슨 머리든 할 수 있었어야 되니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계속 길렀는데, 네, 지금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5대5로 행사 때 이제 그냥 내리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대5로 갈랐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거 5대5로 가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 머리로 했습니다. 머리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예, 저도 장기침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감기 아직도 안 나요. 이게 그 뭐지, 장기침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그래서 막 저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막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건가. 막 또 이게 한 23살 24살부터는 약간 목이 좀 많이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병원을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여쭤봤죠. 성대 사진도 찍고 물어보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성대는 너무 깨끗하고 그냥 감기 있고 나서 좀 장기침이 오래 가시는 분도 있다고, 감기 걸리고 나서 콧속이랑 목 안이 염증이 약간 남아있어서 그렇게 기침이 좀 오래 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라고, 그래서 약 먹고 푹 쉬면은 금방 낫고 좋아질 거라고. 네,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그 그냥 막 그런 염증 때문에 약간 콧물이 뭐 뒤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약간 기침이 나온다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어떡하지? 약을 잘 먹고 잘 먹으라고 해가 약 잘 먹으라 해서 약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입이 너무 바짝바짝 말라요. 약이 너무 효과가 센가? 아, 이것은 뽀샤시한 게 아니라 자연광을 이렇게 딱 잘 받아가지고. 자연광 받아서 그런 거예요. 꿀물이 생각보다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꿀물은 그냥 숙취에 좋은 걸로 막 기대한 만큼 효과는 없대요. 아, 여기서 셀카 찍으신다고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인라방을 하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는지. 근데 지금도 물론 배터리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더 빨리 닳는 이유가 제가 항상 이거 때문에 이건 개통이 안 돼 있으니까 핫스팟을 틀어왔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핫스팟을 트니까 더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꽤 예쁘게 나오네요. 다행이다. 아,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로 쓰고 있어요. 너무 빨리 닿을 것 같아서요. 아, 배터리 다 닿을 때까지. 그러면 딱 한 시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배터리가 지금 한 17%, 16%거든요. 이게 진짜 의도한 게 아니라 항상 뭐지? 라방 하려고 딱 이제 밖에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딱 배터리 10% 남았다고 나왔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의도치 않게 배터리 10% 15% 20%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 이모티콘 너무 정성인데요? 그 빨간 구두에 마라후기요? 마라후기 맛있었어요. 첫 번째 한 것보다 두 번째가 더 맛있었고 두 번째 한 것보다 세 번째 한 게 더 맛있었어요. 맞아요. 치킨 스톡의 효과인 것 같아요. 치킨 스톡 진짜 맛있었어요. 치킨 스톡을 넣으니까 이게 육수 맛 때문에 그런지. 근데 사골 안 넣고 육수 사골이랑 원래 치킨 스톡을 같이 넣는데. 근데 왜냐면 저희 팀 중에 마라탕을 먹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반일 거고 아마 반절이. 먹었는데 별로라고, 자기 취향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아, 민서 먹고 싶다고 했다고요? 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마라탕을 시켜서 마라면 마라 아, 네. 나중에 회사에 마라샹궈랑 마라샹궈가 볶음인가요? 마라볶음이랑 마라탕이랑 꼬바로랑 시켜서 한번 같이 먹어보고 민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거 들려드리는 곡들은 제가 추천하는 곡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플레이리스트 좋아서 들어놓은 곡이라서 추천곡은 아닙니다. 추천곡은 아니고 그냥 제가 듣는 곡이에요. 항상 인라방 할 때 렌즈를 껴요. 원래는 투명을 끼는데, 왜냐면 저 뭐냐 투명이 훨씬 그 눈이 편하잖아요. 근데 투명을 다 쓰고 그 서클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 쓰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서클 끼고 있어요. 원데이로. 원데이 안 끼면은 제 눈이 못 견뎌요. 눈이 되게 성격만큼 예민한 편이어서. 되게 성격만큼 예민해서 잘 못 껴요. 그래서 항상 한 달용 렌즈에 막 그런 것들도 2주 착용 렌즈 그것도 다 한 번 버리고 버려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잘 안 사요. 추천하는 렌즈요? 투명 렌즈는 그게 진짜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뭐냐 데일리스?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워터렌즈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그 워터렌즈 그거 쓰고 일회용은 원데이는 지금 계속 아큐브 쓰고 있는데 아큐브는 약간 훌라가 있어가지고 좀 아 맞아요 토탈원이요 맞아요 투명 토탈원이요. 그리고 뭐였지? 그 서클은 아큐브 원데이 근데 서클 딱히 추천할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는 서클을 막 그렇게 즐겨 끼는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러워서 오늘 점심이요? 오늘 점심 민수랑 서브웨이 갔었어요. 서브웨이 가서 뭐 먹었었지? 민수는 스테이크 치즈 그거 먹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쉬림프 먹었나? 일단 저는 서브웨이에서 플랫브레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저는 진짜 거짓말 치고 호불호 갈리는 거는 다 보통 사람들이 호불호 갈린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음식에 있어서 호불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올리브도 너무 좋아하고 피클도 좋아하고 할라피뇨도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야채 담아 달라고 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가득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 그리고 사실 민수가 쿠키 먹을 거냐고 했었는데 이제 또 성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서 당을 끊고 있어요. 정제 당을 끊고 있어요. 그 설탕, 과당 같은 건 괜찮은데, 네. 아 사실 제가 살을 뺀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피부 같은 거라든가 그냥 비성수기에는 진짜 미친 듯이 막 먹어요. 그냥 막 도넛도 먹고 막 커피 먹을 때 막 디저트 막 이것저것 다 시켜 먹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것저것 다 먹는데 근데 성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좀 와가지고 그래서 단 한 두 달간 정도는 네 설탕을 끊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어보도록 노력하려고 있어요. 여러분 저 컴백이라고 말 안 했는데 나 성수기 비성수기라 했는데 난 분명히 컴백이라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난 성수기 비성수기라고 했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컴백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나는 비성수기 성수기라고 했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 놀러 가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쯤에서 아 저도 보고 싶죠. 이쯤에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 충전기를 연결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오지? 또 이거로 보는 거랑 이걸로 보는 거 이걸 죄송합니다 손가락 드려 주세요. 이걸로 보는 거랑 이걸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배터리 얼마인지 확인 한 번만 할게요. 큰일이네. 4% 남았어요, 여러분. 버버벅 거릴 때 제가 충전기를 한번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끄고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로 그 정해놓은 시간은 없는데 아 제가 진짜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아니 제가 이렇게 이거까지 챙겼어요. 짧은 그 케이블까지 챙겼어요. 근데 챙긴다고 챙겨와놓고 보조배터리만 안 챙겨왔어. 나머지 다 챙겨왔는데 바보예요 진짜. 왜 이렇게 덜렁대지? 어떻게 3% 됐다. 3% 돼버렸다. 아니요. 그 선이 짧아가지고 충전은 못하고요. 그 제가 바깥 낄게요. 아, 근데 이것도 9%인데 큰일이네.
이 핸드폰도 있으니까 오늘 껐다 켰다 한 세 번 정도 합시다. 미안해요. 제가 애초에 좀 충전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뭐지? 오늘의 TMI? 아, 저 오늘 민수한테 잠꼬 됐어요. 그 뭐지? 그 뭐냐? 제가 원래 6시, 7시에 자요. 아침 6시, 7시에. 그냥, 그때 자서 오후 2, 3시쯤에 일어나거든요. 1시, 2시, 3시?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냥 핸드폰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책 보고 있다가 그러다 보면은, 그랬어요. 근데, 아니, 룸이 아니라 독방인데, 독방이, 이렇게 제 독방 있으면, 이렇게, 이게 민수방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엌 있고, 이렇게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일을 해야 될 때 너무 힘들 것 같다 싶어가지고 2시에 뭔가 방 청소하다가 2시에 뭔가 약간 잠이 올 것 같은 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 해가지고 핸드폰도 안 보고 불도 다 끄고 그냥 누웠어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잠이 들랑말랑 하다가 어떻게 자긴 잤나 봐요. 근데 이렇게 민수방에 가가지고 갑자기 민수한테 민수야 케이스 이랬나봐요. 근데 저는 기억이 되게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민수한테 케이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민수 핸드폰 케이스가 예뻤나 되게 무슨 이유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수한테 민수야 케이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민수가 너 어제 기억나냐고. 그러고 나서 집 바로 가서 또 잤대요. 그때가 한 새벽 6시인가 5시인가 그랬나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꺼지겠다. 네, 저장하고 다시 켤게요. 저장. 내 마음속에.